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현장은 사실 신규 현장은 아니고 미분양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가 한창 시작이 될 때쯤 분양을 시작을 해서 사실상 미분양과 회사 보유 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게 신규 분양이고 초반 프리미엄만 볼수 있는 현장을 주로 소개를 시켜 드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잖아요. 아주 재밌게도 이번에 오피스텔 부분이 들어갔어요. 바로 DSR 부분과 주택수에 관련된 오피스텔의 규제를 올해 5월에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덕분에 전 영상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구리역 롯데캐슬 센트릭이 초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규제를 맞은 이후로 오피스텔이 프리미엄이 붙거나 거래가 된 상황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도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현장이 바로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좀 자세한 부분 좀 확인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 중에 오피스텔 부분을 좀 떼온 건데요. 이제 올해 5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가 반영이 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아파트의 규제가 심해졌을 때 오피스텔이 뜨게 된 이유는 바로 아파트보다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DSR이 개정이 되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정과 상관없이 일괄 8년으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파트보다 담보대출이 더 적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오피스텔의 주택수입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수에 산입이 되게끔 되면서 온갖 세금을 막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보다 대출이 안 나와 거기에 주택수까지 산정이 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들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5월 달부터 이 부분이 개정이 된다고 발표가 된후 직후에 있는 오피스텔도 초반 프리미엄이 붙어서 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피스텔의 규제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신규 분양이었던 현장도 혜택을 받겠지만 이미 분양을 했던 미분양인 오피스텔 역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을 소개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입니다. 사실 동탄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동탄과 2동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동탄과 2동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었죠. 그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 하나 때문에 동탄이 참 많은 걸 겪었는데요. 사실상의 집값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1동탄과 2동탄을 오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어떻게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었지만, 좀 뒤로 밀리고 밀리고 밀렸죠. 하지만 이게 2023년, 이번 해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사업 중간,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24일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구간은 개통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부산 방향 하행선 터널 구간은 오는 12월, 지하화 구역 상부 동서 연결도로는 내년 중 개통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2023년 이번 해 지하화 사업이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부 부분에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며 또한 번의 집값이 들썩이겠죠. 자, 그러면 조금 현장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지,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81-1에서 4 필지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오피스텔이 총 400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가 35개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장점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동탄역 역세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요. SRT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현재 운영 중이고 이제 GTX A가 2024년 상반기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동탄 인덕원선, 분당선 연장, 도시철도 트램,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등 사실상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조감도를 보자면 눈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4개 동이 올라가고 하층부에는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입을 좀 보자면요. 일반형 84 타입이 3가지가 있고 거실 강화형 역시 84 타입이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트가 4개 타입으로 4개 호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을 보자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4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인기 있는 동은 1동과 4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4동에 1호, 2호, 그리고 1동에 3호와 2호 라인이 인기가 좋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업 지구에 있기 때문에 상업 지구의 가장 큰 강점, 바로 전철이라던가 인프라가 얼마나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변화하는데요. 일단 교통 인프라만 봐도 SRT와 GTX A가 거기에다 동탄 인덕원선 그리고 분당선 연장까지 일단 전철 부분은 동탄에서 제일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아까 말했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완공 전과 후를 좀 보자면 이 눈앞에 보이시는 검은색 경로가 현재 이동 경로입니다. 직선화 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지만 동탄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직선화 구간이 완공이 되면 눈에 보이는 빨간색 경로로 바로 동탄역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분양을 했던 경쟁 상품을 좀 보자면요. 저는 비교를 하고 싶은 게 바로 동탄역 D땡땡땡입니다. 이 동탄역 D땡땡땡은 동탄의 투자를 좀 알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뭐 아파트야 당연히 한 방에 완판이 되어 끝났고 오피스텔 역시 전매 제한이 있지만 평균 82대 9의 경쟁률을 보여줬으며 잔여분 역시 하루 만에 완판이 됐던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만약에 전매 제한이 없었으면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붙었겠죠. 이러한 대방이란 브랜드를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8억 원에서 9억 원대. 하지만 저희는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클레임이 들어오니 우측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따지고 보자면 브랜드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힐스테이트가 빠져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탄하면은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롯데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에 붙어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죠. 그런 동탄역 롯 땡땡땡과 비교를 했을 때 전용률은 최소 10%더 올랐고요. 총액을 보자면 1억 8천만 원가량이 더 저렴합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더 읽어보자면은 뭐 어차피 다들 비슷합니다. 우리 물건이 좋고 다른 곳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 딱 마지막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실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좀 재밌게 풀어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 잔금까지 쳤어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을 못 구했다, 공실 상태이다 하면은 회사에서 5년 동안 5%의 수익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출받은 이자를 갚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을 구해도 지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공 후에 임차인을 구하셨어요. 그렇게 임차인을 구하셨더라도 회사에서는 3.5%의 수익을 3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월세나 전세를 받고 3.5%의 추가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을 못 구하는 공포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동탄역 주변은 특히 동탄역 서편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땅들이 아직 빈 필지로 남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발은 진행이 될수록 땅값은 더 올라간다라는 점입니다. 뭐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이 최초 분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초반에 분양을 시작한 부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자면 앞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서편으로는 업무 시설이 오피스가 줄지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우측에 보이는 여울공원 방향, 여기에 보이는 빈 땅에는 바로 문화복합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까지 없으니 이 동탄의 개발 상황에 따라서 전매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완공 후 최소 5년까지는 5%의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으니 부담 없이 주변의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줄여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뭐 프리미엄이 붙는 현장 아니면 힐스테이트 센트릭처럼 괜찮아 보이는 현장, 그런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사람들에서는 급매물 및 할인 부동산을 접수 및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